She got a body like an hour dress, but I can't give it to you all the time. She got a body like a Cadillac, and I can send you it to overdrive. Oh. You've been waiting for that. So hold up, swing your bet. See, anybody could be bad to you. You need a good girl to blow your mind. Oh.백인들이 쓰는 영어 표현이 있고 아, 말투가 네. 다른 예, 거죠. 또 흑인분들 쓰는 네. 또 뭐 말투 네. 조금, 조금 달라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영어 표현. 예를 들면 이제 잘 나가는 이제 약간 백인 아이들이라면 네. 뭐 Oh my God, girls, like, did you hear that? He's so hot.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백인. 가습기 가습기 같았어 방금. 네. 그거 약간 백인 분들이 약간 그렇게 하고 잘 나가는 이제 흑인 언니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Girl, what did you say, girl? No, no, you ain't doing that. 약간 이렇게. 와, 너무 소리 좀 더 많네 느낌이. 약간 이렇게 표정도 막 이렇게 하고 몸을 좀 많이 쓰시면서. 하시면. 이거 엄청 좋아져. Wake up! 아 맞아. 어 맞아. Wake 맞아, up! 맞아, 맞아.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What you say, girl? 맞아, 맞아, 맞아.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그분들은 눈을 안 피해. 맞아. 똑바로 보고 What you saying, girl? Wake up! No! 아 이렇게 눈을 계속 봐. 근데 백인분들은 눈을 좀 피해. 얘가 이러고. 어우 그 누나들 무서워. 아니 그러면 웬디하고 딘딘하고 그 대합 나누면 재밌겠다. 저 흑인 남자? 흑인 남자. 그러면 네가 들어와 들어와야지. 그래도 들어와야 연기가 걸어 들어오라고요? 걸어 들어와야지. 이거 문이야. 문 열고 마임을 해야지. 마임. 어. 저 지금 흑인인 거죠? 야, 레디 스탠바이. 스탠바이. 스웩 스웩. What up, dog? What's good? What's popping, dog? Let's go, let's go. What's going on? What's up? No, no. What's up? What's good? What's good, little girl? Hey, what's you're up? Looking good. Yeah, what's up? Yo, you're looking good. Thank you. Wendy, right? Yeah, my name's Wendy. What's your name again? My name's Din Din, yo. Huh? Din Din. Din Din? Yeah, Din Din, you know? Yeah. That's a really cool name. Yeah, what's your name? My name is Wendy. Oh, Wendy. Oh, you're looking good, girl. Thank you. Keep doing that. All right, thank yo. Thank you very much. She's fire, yo. 뭐 드실 거예요? 저 돼지불백. 청국장으로 유학을 잘못 갔다 왔어요. 아직당이었어. 된장찌개 이름 진짜 웃기겠다. 웬디야 또 갱기가 많습니다. 우리 몬스터가. 뭐가 많아요? 또 다른 갱기가 있죠? 저요? 네. 없나본데요? 저 루이 암스트롱. 어? 그 목소리로? 를 해볼게요. 어? 아! I see trees! Of green, oh. red roses too. 귀여워.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이렇게 잘. Yeah. Oh, this is good. 지금부터 어떤 비밀인지는 우리 빨간 맛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걸그룹 하면은 되게 상큼할 것 같고.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막 방도 꾸미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좀 약간 그런 거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일단은
건강 관련 식품과 건강 관련된 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숙소에? 숙소에. 네. 아이린 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지압 볼이 있어요. 예전에 항상 이거 이렇게 네. 하고 다니고 그리고 언니가 그걸로 유명해졌거든요. 지압 슬리퍼. 슬리퍼로.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24.2? 예, 24. 24살 지압, 지압을 해요? 네, 지압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걸그룹은 구두를 신으니까 다리가 되게 많이 부어요. 그리고 혈액순환 안 되는 멤버들도 많고 무대에서 다리가 이제 또 굵어 보이게 나오고 하니까 얼굴도 붓고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 지압 슬리퍼 신고 다니고 볼 마사지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빨간 불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무슨 빨간 불빛이지? 이러고서는 이렇게 쓱 봤는데 조이가 적외선을 이렇게 야, 그 나이에? 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야? 뭐해? 이러니까 언니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찜질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건강베개 이렇게 쌓여요. 건강베개는 뭐야? 그러니까 목 약간 척추 교정하는 네. 그런 베개 있잖아요. 아, 요새 그런 곳에서 하고 심지어 대나무 그 뭐 지압판? 그것도 해가지고 거기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약간 숙소가 그 휴게소 가면 건강 코너 같은 느낌이네. 안마의자 있고 막. 아니 근데 건강도 건강인데 그게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옛날에 되게 통통했어가지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어요. 뭐 마녀스프면 마녀스프,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뭐 호박즙을 맨날 한 박스씩 맨날 몇 박스씩 사놓고 마셔가지고 막 멤버들이 옆에서 막 너 이상한 냄새 난다고 나한테. 호박 냄새. 아저씨. 호박 아저씨 냄새 난다고 저한테. 호박즙 먹으면. 호박즙만 드시는 거예요? 밥은 거의 안 먹고 이제 호박즙을 붓기 많이 빼려고. 네. 제가 잘 부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이런 지압이나 붓기 빼는 이런 거를 많이. 이 타이밍에 우리 레드벨벳도 아, 파이팅 한번 봐야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붓기가 오! 완전 올라왔을 때 붓기 빼는 방법. 오! 근데 시청자분들 이거 도움이 되겠는데요? 혹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레드벨벳처럼 되고 싶다면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근데 워낙 많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네.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네. 저기서 트위스트로 비벼버리잖아. 에이, 그러면 안 돼. 와, 와, 어머, 어머, 어머. 그냥 바닥에서 있는 것처럼.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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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파. 어머머! 건강한 거지?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시원하네. 내가 볼 때는 웬디 씨는 그 증오하신 것 같고 설기 씨는 참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표정이 좀 꼭 참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